다람쥐 대장 승희. 과연 이 순발력과 합을 맞출 멤버는 누구? 다람쥐 대장 문제를 보고 승희에 대해 가장 잘 알 것 같은 멤버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드 퀴즈를 진행해 주세요. 그 노부부 티키타카를 잘 해주는 효정 언니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 안에 7개를 맞춰야 된다고요? 아, 패스 한번 가능하다고요? 언니가 욕하진 않겠죠? 원래 욕하는 언니는 아니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두 번 더 올리면 끊을게요. 나의 순대로 가본다. 받을 것 같아. 미연! 아이고 귀야. 미연, 자, 내 별명이 뭐야? 너 별명이? 어. 셀로. 아야, 조용해. 그거 아니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섯 글자야. 맞아. 다람쥐. 이 무리에서의 짱이야. 이 무리에서 짱이 뭐야? 어? 뭐라고? 이 무리에서 짱. 다람쥐 대마왕. 아야! 다섯 글자라고. 다섯 글자. 다람쥐 뭐? 아니야. 아! 다람쥐 공주? 아니야. 다람쥐. 큰 클 대. 큰 아, 디비자 나랑 똑같잖아 시간. 니 빨리 자. 알았어. 나 지금 브이앱 한다고. 좀 보내세요. 아니야. 자. 알겠어. 자, 지금까지 오마이걸 미연이었고요. 네,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뿅. 안녕. 고맙다. 근데 효정 언니한테 전화 왔었어요. 이거 나머지 세 문제 해 볼까? 효정 언니한테. 아니, 뭐 하다가 이제 하는 거야? 어? 이상 안 됐네. 언니, 자, 제가 뭔가를 퀸덤에서 와, 쩐다!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코를 손으로. 뭐라고? 이거지! 아니야, 그거 말고! 코를 틀어 막는다를 줄여봐! 코를 틀어, 나 춤 좀 봐! 오, 예스! 자, 그리고 내가 이거 젤리, 초콜릿, 이걸 많이 해. 이게 뭐야, 세 글자로. 디저트? 아니, 그 말고! 응? 이거! 젤리, 디저트, 뭐, 아니! 쩍쩍?
이 다 썩는다 이러잖아. 눈앞이? 그래 그거지 그거지. 자, 그 저의 별명인데요. 뭐든지 다.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세 글자인데 뭐든지 다 이제 아마추어가 아니 이것처럼 해낸다 해서 세 글자. 옆으로. 야! 대박 대박. 언니. 아 없어. 아 또 아 또 자 해볼게 해볼게. 자 렌즈를 깨끗한 만큼 고민되는 건 이거 뭐야? 뭐라고? 렌즈를 깨끗한 만큼 고민되는 건 이거 뭐야? 렌즈 렌즈. 예스 예스. 내가 키우는 고양이의 이름은? 마샹이. 아니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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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금 보고 이 집에서 내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거. 자 그리고 오늘 내가 V앱이나 프라이빗 메시지 끝날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네 글자. 오늘도 사랑했고 내일도 많이도 하나 했다. 미쳐! 그거를 줄여봐. 뭐라고? 그거를 줄여봐 네 글자로. 오이 내 뭐야? 아 오이 사내 사. 예스 예스 예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오마이걸과 엉망진창을 합치면 오마이걸과 엉망진창. 맞아요. 그리고 언니와 나를 무슨 케미라고 부르지? 부부 케미. 그렇지 그렇지. 그 부부기도 한데 무슨 부부지? 전생 부부. 그래? 말해야 돼 언니는. 아 우리 리브 리브? 아니 그거 말고 무슨 부부인데 나이가 많은 부부야. 부부? 예스 내가? 오! 그런 말 있어? 어 있어 언니. 그런 말 딱 우리 노부부 케이래. 아 그래 우리 전생 부부 케인데? 아 그래 맞아? 어쨌든 부부네. 언니 자 언니가 이렇게 해서 일곱 문제를 전부 다 맞췄어요 2분 안에. 아 뭐야? 갑자기 퀴즈쇼를 해? 맞아요 언니 이게 전화 퀴즈쇼였는데 언니 지금 뭐 하다가 이제 전화를 받아요.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조깅 갔다 와서 방금 씻었어요. 이 밤에? 네, 아 제가 밤에 조깅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 그래요? 네. 언니. 어? 언니 그러다 종아리 알 더 생겨요. 그러니까 나 방금 종아리 진짜로 지날 뻔했잖아. 그래서 언니 막 스트레칭했어. 폼롤러로 언니 맨날 먹을 때까지 하잖아요. 어, 나 지금 안 그래도 종아리 약간 멍들었잖아. 응, 알았어. 자, 그게 일단. 전화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진짜 더 늦게 왔으면 못 받을 뻔했네. 그러니까요. 아, 내일 보십시다. 네 내일 봅시다. 우리 크리드 말해요 언니. 같이 있어? 응 같이 있어요. 아 크리드 우리 생일 많고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 네. 아니 근데 내가 그거 했는데? 뭐? 그거 내가 무슨 뭐 선택하는 거 해가지고. 언니 나 그거 했어요. 찾아봐야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왜 그런 거를 왜 털 문제를 내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선택됐어. 나 그거 몇 개 의문만 내고. 아 진짜? 어. 나중에 찾아봐요. 그래 내가 너무 찾아봐야 되겠다. 알겠어요. 내일 봐요. 아 빠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안녕. 빠이. 응. 뭐라고요? 사실 이엽기 입술없기도 있었다고요? 이 언니가. 아니. 저희 생일 브이앱에 지금 이엽기 입술없기를 했다고요? 그럼 저는 이가 없을래요. 입술 없는 건 너무 싫어. 유빈이한테 전에 제가 사랑한다고 말해볼게요. 그럼 뭐라고 말하지? 제가 자 해보겠습니다. 하! 제 생일인데 진땀 많이 빼네요. 아 저장 이름부터 바꿔놔야겠어. 어? 아니네 나 유빈이라 해놨어 저장을. OMG 유빈이. 안 맞는 거 아니지? 아, 신나봐. 일단 신나봐. 유빈이 씻고 자, 다른 멤버한테 다시 패스해 볼게요. 자, 지호. 안무 연습했거든. 네, 보세요. 지호야! 지호야! 네. 지호야, 사랑해! 방송인가? 지호야, 사랑해! 저도요, 언니! 지호야, 뭐하고 있어? 저는 내일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 그래. 우리 내일.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 내일 아무튼 굉장히 또 중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아 내일 난리 나죠. 내일 난리 나지. 내일 또 뒤집어 놔야지. 지호야 일단 전화 받아서 너무 고마워. 설마 안 받은 사람이 있나요? 어 있어. 아무튼 지호야 나 안무 연습 때 너가 좀 박하사탕에 너무 큰 힘을 냈어. 내일도 뭐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다 지호야. 연습을 했으니. 그래. 고맙다. 화이팅. 고마워. 방송 잘해요 언니. 아하 내일 봐. 네. 와 순간 진짜 스포할 뻔했다 내일. 뭐 하는지. 자 아는 사람 시아. 오늘 다 전화할 거야. 질척될 거야. 여보세요. 유아야 사랑해. 뭐야 너 갑자기. 유아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제일 사랑해. 미션이지? 아니야 미션 아니야. 그래? 그럼 뭐야? 어, 내가 사랑한다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였어. 아 so sweet. So sweet girl. 그래 샤 그리고 나 여기 체리 먹고 있거든. 진짜? 어 여기 왠지 너가 야, 어 승희야 사실 내가 오늘 아침에 음성 메시지 남기려고 하다가 너무 바빴어 내가 아침에. 어 그래서 나 지금 해도 돼? 그래 해봐. 약간 이게 진짜 뭐 너가 오해하지 마. 나 진짜 막 보여주기 식은 아니고 절대로. 너가 알잖아. 알지. 그래서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었냐면 어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짜짜짜 샤샤의 체리 물 승동과의 만남이요 써써써 야 승희야 진짜 내가 오. 너한테 정말 많은 의지를 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너가 너무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잖아. 내가 진짜 힘들 때 같이 아파해준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랬어. 나는 내가 너가 진짜 힘들고 아프고 누군가가 너에게 오해를 하고 너를 미워해도 내 눈에는 제일 자랑스럽고 제일 재밌고 제일 예쁘고 제일 귀엽고 누구보다 노래 제일 잘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사람이니까 고마워. 진짜 2022년에는 아프지 말자. 그래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를 해도 그래 그래. 그냥 우리가 오히려 되려 그 사람들을 가여해주고 기도해주자. 그래 그래. 내가 너 엄청 사랑한다. 아우지? 아우지. 고마워. 아우지? 내가 고마워. 선물 준비했는데 오늘 집에 못 들렸어. 너무 바빠서 바로 구속받아서 연습 갔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내일 만나면 너에게 선물을 줄게. 내가 고심해서 고른 선물이고 너 향수를 좋아하니까 또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향을 준비했는데 너가 좋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승희한테 사랑하고 예쁘다고 잘한다고 말해도 모자란 사람이니까 나쁜 말 달지 마시고요. 그러면 진짜 너무 오히려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속내를 보여주시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우리 승희 우리 멤버들 건드리지 말고 그한테 죽어요. 갑자기 다인 메시지로 우리 고맙다. 팬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진짜 너무 사랑하고 알지? 알지. 승희야? 고마워. 있으면 꼭 연락해. 그리고 평소에 그냥 보고 싶어서 연락해줬다고 문자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 그게 진짜 친구랜다. 야 내가 인스타에서 봤어. 아유 고맙다. 그게 진짜 세계 정말 나를 필요해서 찾아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보고 싶어서 나한테 연락해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데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더라고. 진짜 너무 고마워. 여러분 고마워. 우리 승희 너무너무 이쁜 아이니까 생일 축하 많이 해주고 예쁘다고만 해주세요. 알겠어요? 알겠대요. 승희야 진짜 너무 사랑해 알지? 고마워 나도 우리 똑같아. 우리 오래오래 보자. 그래 오래오래 보자. 어 너 아프면 가만 안 둔다. 너도 너나. 너나. 어 아프기만 해. 그냥 아주 그냥 내가 널 가만 두지 않고 내가 직접 손잡고 병원 끌고 갈 거야. 고맙다. 며칠 뒤에 너네 집에 놀러 갈 거야. 그래 그래. 나 초대해줘. 맛있는 거 만들어줘. 그래. 아 맛있는 거 만들어주는 거 좀 부럽고 내가 좀 맛있는 걸 시켜줄게. 아니 그냥 너네 집에 과일 많잖아.
알겠어. 고마워. 알겠어. 사랑해. 아이고, 내일 봐. 내일 봐. 아. 바이바이. 바이. 끊는다, 내가 먼저. 아. 멍청이. 아이고 정말. 으유, 이렇게 좋은 친구도 있고 저는 정말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서 전화를 하라고 했지만 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 자, 샤랑 전화하고 있는 와중에 유빈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유빈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 콩자야, 언니 냄새 맡았죠? 유빈아! 뭐예요? 유빈아, 유빈아, 유빈아 사랑해. 언니 브이앱해요? 유빈아 사랑한다고. 사랑해요. 아! 야 유빈아 근데 사랑해요가 왜 이렇게 약간 어색하고 왜 그래? 아, 알지 알지. 와. 유빈아 고맙다. 아니 언니. 뭐 하고 있었어? 저 빨리 하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언니 뭐예요? 나 VFP. 10시 시작한 거 아니었어 이거? 맞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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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갑자기 떨어졌다 뒤에 게. 어머 너가 뭔 기가 있나 보다 야. 아 제가요? 어 아. 고마워 유빈아. 빨래 다 널었니? 아니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언니 프리 보고 있었어요. 어머, 그래? 유빈아! 고맙다. 아, 언니 되게 서운해할 줄 알고, 아,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되게 안 서운해하네. 아야, 그럼. 야, 우리 사이에 무슨. 아, 약간 좀 더 약간 관심 없는 척 했어야 됐나 봐. 고맙다, 유빈아. 아니요, 언니 생일 진짜 축하해요. 고마워. 내일 우리 또 파이팅 하자. 아호 화이팅! 화이팅! 언니 크리드랑 재밌는 시간 보내고. 알았어. 아 연기 좀 잘할 거야. 완벽했어. 아 그래요? 아. 댄싱 완벽하지? 고마워. 사랑해요. 나도 고마워. 얘기 잘하고 두실 거라요. 아. Happy birthday! Thank you. 아똥이 정말 아똥이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똥이가 과연 전화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아똥이도 씻고 있으면 어떡하지? 아 예원이라고 저장해놨어 내가. 대박. 안 받는다에 한 표?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대다정 눈물 고인다. 아똥이 안 잔다에 한 표? 오케이. 아니 아똥이 헉! 내일 스케줄 아는 그래가 있네? 아똥아! 아똥아! 내가 더 떨린다. 야? 어? 아리나! 누구세요? 아리나 아리나! 네? 너 나를 저장을 안 해놓은 거야 지금 아리나? 승현이? 야! 뭐야? 언니 번호 바꿨어? 뭔 소리야? 뭐야? 야! 승현이 아니에요? 나 승현이야! 그러니까 언니 뭐야? 왜 번호가 왜 이렇게 뜨지? 너 진짜 어이없다. 야 이거 바꾼 지 얼마나 됐는데? I love you. 그래 그 말을 들으려고 내가 전화를 했는데 어, oh, really? 왜요? 아니, 사랑한다고. 뭔 일이야? 아, 잠깐만. 와. 아, 나 브이앱하고 있다. 어, 브이앱이야. 어떡해? 뭘 어떡해? 어, 이제 오늘 해주는 거지? 오늘 저장해주는 거지, 아리나? 야, 아리나, 널 마지막으로 하길 너무 잘했다, 아리나. 미치겠다. 나도 내가 더 미치겠다. 번호가 뭐 어떻게 떴는데 이게 아 이거 티난다. 번호로 떴길래 이거 받아야 되나
아 그랬어? 아, 근데 모르는 번호인데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 야. 아 느낌이 진짜 언니여가지고. 잘했어 잘했어. 어 아직까지 한대? 그래 그래. 이게 어, 마지막 진짜, 코너야. 어. 진짜 나 언니한테 문자 보낼라 했는데 안 그래도. 아 그래? 아 어쨌든 너 나한테 아침에 카톡 보냈잖아. 아 그거 말고 오늘 또 스케줄 했잖아요 우리. 아 어, 그치 그치. 어, 생일인데 또. 아이고. 고맙다. 네 당황한 네 당황해서 사투리 나오네. 스피커 아니죠 원래. 아니야 진짜 너무 아닌데. 고맙다. 스피커야. 여러분 제가 승현이의 자장인데 아 이게 뭔 일이지. 역시 아린이 한 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 언니. 어. 고생해요. 그래 고맙다. 일단 우리 내일 있을. 어. 스케줄 열심히 합시다. 아 생일인데. 아니야 괜찮아. 지금 너무 축하를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그랬어? 응 하길 잘했어. 아 언니 몸 챙기고 알겠죠? 그래 고마워. 그래 조사할게요. 바꿀게. 오케이 알겠어. 내일 봐. 아 빠이. 생일 축하해 언니. 고마워. 아 여러분 일단 저는 전혀 뭐 서운하거나 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번호를 바꾸고 근데 저는 멤버들을 다 제가 먼저 저장을 해놓고 카톡으로 하니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다른 멤버들은 아는데 이제 아린이는 몰랐던 것도 말도 안 되긴 하지만은 아무튼 자 여러분 오해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희였습니다. 오선에서 영상.